이름은 이창현입니다. 나이는 27이고요. 이번에 지금 보험 대리점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서울 강서구 쪽에 살고 있고요. 전공은 의료 경영학과를 원래 졸업을 했었습니다. 의료 경영학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보험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었고, 신체손해사정사를 원래는 이제 먼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물 쪽에 좀더 유망하다는 그런 그때 당시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그때 바로 변경을 해서 재물 쪽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고, 이번에도 재물 쪽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습니다. 18년도쯤에 저희 진로 상담을 해주시는 선배님이 계셨었는데, 그분도 진로를 계속 변경하다가 이제 해상 쪽에서 일을 하셨었습니다. 해상보험 쪽에서 일을 하셨었고, 그래서 재물 쪽도 유망하고, 졸업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됐고 계속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먼저 공부한 것은 18년도 말부터 2차를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19년도에 1차를 합격하고 다음 1차 합격한 후에 바로 2차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2차 공부를 했는데 동차 합격을 목표로 했지만 좀 어렵더라고요, 동차까지는. 그래서 저희 20년도에 다시 2차만 봐서 그렇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이제 2차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 학원에서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18년도 말부터 2차를 계속 했었고요. 그 다음 19년도 1차는 두달 정도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1차는 세 과목으로 모두 평균을 60점을 넘어야 하는 시험으로 제가 알고 노력을 부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다 암기이고, 많은 회독을 하면 할수록 이제 문제가 보인다고 학원 쪽에서 이제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 얘기를 들었어서요. 일단 인스티비에서 나온 1차 세 권의 학책을 계속해서 다독하는 그런 좀 수험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사실 1회전으로 이제 돌리긴 했었는데, 강의보다도 책을 많이 보는 것이 교수님들께서도 유익이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해서 책을 20회독씩 돌리는 결과로 1차는 좀 수월하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19년도에는 불합격을 했고, 20년도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의 시행착오도 사실 많았고, 스스로 서득한 것도 사실 많았는데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19년도에 불합격한 이유가 사실 생각해보면 딱 하나였습니다. 그 평균 과락을 제가 했는데요. 평균 49점대로 평균 과락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사실 가장 큰 요인이 아마 회계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회계학이 많은 회독을 가져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건 아는 문제야, 이건 아는 문제야 하고 넘어갔던 게좀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님께서는 회독수를 되게 많이 강조를 했었었는데, 저는 눈으로 보면은 다 풀리는 문제로 여겨서서 이제 공부하는데도 눈으로만 풀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는 좀 패의 원인을 좀 가져갔었는데요. 그래서 그때 19년도에는 다른 과목은 그래도 50점 정도가 나오고 이제 사실 딸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었었는데, 회계학에서 점수가 좀안 나오다 보니까 평균 과락을 했었고요. 20년도에 사실 그래서 가장 염두를 해왔던 것이 회계학을 가장 완벽하게 이 인스티비 모의고사를 볼 때에도 항상 1등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했던 것이 제 20년도 합격 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학은 그래서 회독을 거의 다 해보면 30회독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 좋다고 하셨지만, 기본 강의만 사실 30회동 정도 하게 되면은 문제풀이 응용된 문제도 사실 풀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요. 30회독을 계속해서 했던 것 같고요. 재물특종 같은 경우는 정영애 교수님은 사실 인스티비뿐만 아니라 모든 그 학원 내에서도 아마 일타 강사가 아닐까 스스로도 생각했었고, 들으면서도. 그래서 그냥 믿고 교수님이 찝어주시는 약술은 정말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뭐 신문이든
다른 교수가 쓴 책이든 다 찾아서 약수를 찝어주시는 포인트를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재물특종 같은 경우에 약술 이번에도 19년도도 그랬고 20년도도 그랬고 정영익 교수님께서 찝어주신 데에서만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상보험은 김한 교수님 강좌를 저도 끝까지 들었는데요. 문제풀이 쪽에서 어려운 것을 참 쉽게 설명하시는 그 노하우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매년 것을 항상 모의고사 때 풀어주셨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접하지도 못했던 해상보험 쪽에 어려운 것들을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는 좀 눈으로 익숙하게 풀수 있는 쾌거를 좀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원리랑 원가 관리로 나뉘는데요. 사실 둘다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지만 기본 원리를 먼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한 20회에서 30회도 계속 봤었고요. 원가 관리는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두달 전부터 시작을 해서 10회독 정도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박정학 교수님께서 찝어주시는 원가 관리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 문제를 다 풀어서 시험장에 갔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참 변두리 쪽에 문제를 원가 관리 쪽에서도 냈었는데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여기도 풀어봐라 하셨던 부분에서 나와서 풀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물특종 같은 경우에 저는 공부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화재보험 쪽이랑 이제 패키지 보험 쪽을 한 부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기술보험 쪽을 한 부분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쪽을 한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세번 내가 배상 그 재물특종을 공부한다 치면 세 부분을 나눠서 월요일은 화재보험 패키지 보험, 수요일은 기술 보험, 금요일은 배상 책임 보험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모든 보험들의 약관을 다 외우는 것이 사실 어렵게 느껴지고 시험장에서도 좀 애를 먹는 부분인데요. 약술은 그래서 아예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외워 나가는 것이 저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방법대로 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순차적으로 풀이해 주시는 그 공식대로, 방법대로 아예 내 머릿속에 외워서 시험장으로 끌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수 있는 방법을 내 머릿속에 순차적으로 정립되는 공식대로만 풀면 그 방법이 혹여 그 계산법이 옳지는 않더라도 푸는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순서마저도 아마 출제위원이든 그것을 풀이하는 해설위원이든 보고서 어느 정도는 가산점을 좀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상보험 쪽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실 접하지 못했던 약술들이 많고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 약술인지 너무 범위가 방대하다 보니까 모를 때가 많았는데요. 그럴 때 김한 교수님께서 책에서 나온 것들만 저는 서브노트에 모두 적어서 약술을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약술을 사실 방대한 범위 속에서도 이것이 뭔가 출제 난이도가 조금 있고 포인트가 될것 같다 하는 약관들만 거의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그런 약술들이 찝어주신 약술들이 많이 나왔고요. 문제풀이에서는 이번에도 출제위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풀이해주신 방법대로 풀다 보니까 사실 접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도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그런 문제 풀이대로 풀었더니 어느 정도의 그 부분 점수는 얻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학은 무조건 회독수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회독수를 내가 손으로 직접 풀어서 내 머리 안으로 갖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눈으로 푸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재물 특종 같은 경우엔 서브노트 활용이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술 같은 경우 이번 해에도 눈으로는 보았지만 외우지 못한 그런 약술 문제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약술을 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서브노트에 적어서 머리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은 공부 팁일 것 같습니다. 해상보험 같은 경우에는 약술뿐만 아니라 상법 5편이 나오는데요. 상법 5편은 이거는 나올까 안 나올까 많이 고민하실 텐데, 그래도 손으로 어느 정도 풀수 있을 만큼이라도 외워서 시험장에 가는 것을 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 전날에도 마찬가지로 서브노트만 봤던 것 같습니다. 서브노트에 어차피 제가 취약한 부분, 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수도 없이 형광펜으로 칠했을 것 같아서요. 그것만 봐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 내가 모르는 문제도 아는 문제도 다 여기서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브노트를 활용이 시험 전날까지도 또 시험장 바로 앉아서 아침에 볼 때에도 가장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회계학은 책이 두꺼워서 한 번에 보지 못하니까요. 공식 같은 것을 내가 혹시 이것을 내가 시험장에서 못풀것 같은 그런 공식이라면 서브노트 뒷장 한 칸에라도 써서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는 못했고요. 9시부터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스터디 카페에 가서 9시에 가서 가장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가 안 되는 시간대가 오전 때여서 그때 차라리 개인적으로 제일 쉬운 과목이었던 회계학 문제풀이를 오전 시간에는 다 다뤘고요. 그때 9시부터 12시까지 다루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문제풀이를 가져갔는데, 문제풀이 중에서도 해상이랑 재물특종 문제풀이를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1시에서 3시까지 그렇게 풀고, 3시부터는 제가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간대로 스스로 생각이 되어서 3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약술을 위주로 재물특종이랑 해상보험을 하루하루 나눠서 순차적으로 약술을 계속해서 외웠었습니다. 시험 2달 전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시험 2달이 다가왔을 때는 이제 저녁에도 공부를 시작해서요. 9시부터 12시까지 기존대로 회계학을 풀었고, 점심을 먹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약수를 위주로 보았고, 저녁 때 들어서야 문제풀이를, 원래 이제 풀었던 문제풀이였었으니까 눈으로 다 익었고, 이미 몸으로 체화됐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풀어서 시험 전날까지 그 루틴대로 동일하게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슬럼프가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푼 당일이나 이제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볼 때, 그럴 때 모르는 문제가,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모르는 문제가 항상 눈앞에 두게 되면 누구나 슬럼프가 오고, 참, 아, 이번에도 못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저도 불합격 출신이어서 참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때 다시 생각했던 것은 정영익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모르는 문제는 남들도 모르고, 아는 문제에서 내가 실수만 안 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날만큼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제일 쉬운 단원, 내가 제일 쉬운 과목, 내가 제일 쉽게 여겼던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풀어봐서 거기에서 용기를 다시 얻고, 그 다음날부터 응용된 문제들을 다루면서 슬럼프를 좀 지혜롭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인스티비만의 장점이라 함은, 일단 교수님들의 그 노하우가 사실 제일 저한테는 컸었습니다. 다른 학원을 선택할 틈도 없이 사실, 회계학 공부를 하면서 회계가 이렇게 쉽구나 여길 수 있었던 박종학 교수님이 계셨고, 정영익 교수님 같은 경우, 약술은 교수님이 낸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거기에서만 문제 출제가 되는 것을 보고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예상하시는 문제, 사실 거의 다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김한 교수님 같은 경우 문제풀이 방식이 사실 다른 교수님들보다도 저한테는 좀 익숙하고
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티비 안에 새 교수님의 그 강의 스타일이 저한테는 참 맞았던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그 손해사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그 카페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 보면 사실 제 생각으로는 참 잘하는 분들이 글을 쓰기도 하고 못하는 분들이 글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팁은 시험을 보기 몇달 전부터는 그 카페에 휘둘리는 것보다는 유용한 정보만 내가 얻고 감정은 그냥 어제와 같이 전과 공부한 때와 같이 가져가는 것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합격할 사람은 합격하고 또 떨어질 사람은 떨어진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어디인가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공부한 그 방식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44회에도 합격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박종하 교수님, 그 회계학 때 모의고사 때 항상 그 손수 채점해 주시고 어떤 팁이 있을지 종이에 다 적어 주셨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실수 한점한 점을 줄여 나갈 수 있었고 모의고사 때뿐만 아니라 실전에서도 참 고득점으로 제가 딸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영익 교수님, 그 약술 제가 어디서 나올지 모를 때 그때 참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오래 나올 것 같다, 여기서 오래 나올 것 같다 해주시면서 출제의 경향이라든지 어디에 중점적으로 내가 외워야 될지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험인데 그래도 쉽게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김한 교수님, 해상보험이란 것 자체가 접근하기 참 어려운 학문이고 잘 모르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저도 그랬었고요. 모든 약관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리고 어려운 문제풀이도 참 쉽게 설명해 주셔서 시험장에서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도 잘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손해사정사를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많이 듣는 학원 이름들이 있는데 인스티비는 항상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그 어떤 것이 어려운지 어떤 것이 좀 공부하는데 유용하게 될지 고민하는 학원의 그 방향성이 저한테 너무 마음에 들었고 합격까지 무난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시험날까지 고생하신 새 교수님들과 또 이런 여건을 허락해 주신 인스티비 스태프 직원분들 또 같이 참 어렵지만 올해 참 어려웠는데요.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다독여 주신 옆에 동료 수험생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스티비도 앞으로도 번창할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